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가 얼굴이 이제 엄청 까매졌네요, 그죠? 네, 엄청 탔어요. 태양 속에서. 굿모닝. 직접 요리를 하시네요, 네, 이렇게. 네. Is it a whiskey? Whiskey. Whiskey. Oh. Oh my god, whiskey in the morning. In the breakfast, whiskey? 네. 와, 아침부터 뭐야, 위스키를 먹네요. 이 친구들은 참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그 위스키를 먹는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제 스탠바이 하시는 분들,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먹고, 일 끝난 분들, 이제 일을 고생했잖아요, 밤새. 그래서 이제 밤새 고생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위스키를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잠에 든다고 합니다. 아, 제가 좀 순간 또 오해를 할 뻔했어요. 와, 위스키. 모닝 위스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어요. 더 늦기 전에. 요거 하니. 예. 오케이. Yeah.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t was nice time. Oh, okay. Thank you. Welcome to Thailand. Okay. Always.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very much. I hope I will come back again. Okay. Next time. Thank you. Bye bye. Bye bye. Very good. Okay. See you again. See you again. Okay. Yeah. 간호사로 일한다는 유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조금 앞으로 오토바이 타고 조금 전진했어요. 이제 여기서 그래도 이제 외곽까지는 한 4, 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정도 넘게 걸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서 다시 히치하이킹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 지금 좋은 게 그래도 나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발달한 편이고 이런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도 이런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난한 국가로 갈수록 이런 대형 마트를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막 큰 도시 아니고서요. 태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실히 좀 여행자가 여행하기 좀 편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우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물 좀 바다가 있는데 물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면 좋잖아요.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어쩔 수 없을 때 사 먹지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뭐 물을 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때로는 뭐 경찰서나 관공서 같은데 이런 데 가서도 물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현지인 집에 부탁하면 물을 요청했을 때 뭐 그걸 가지고 뭐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잎을 띄워가지고 물을 주듯이 물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뭐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시도해서 우동탄이 동카이까지 가는 네, 히치하이킹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히치하이킹 하면서. 근데 사실 안 내요. 딱 한 대 타, 차 한 대 샀는데 이 앞으로 이제 빠지는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못 탔고. 분위기 전환 겸 조금 더 걸어 나가서 확실히 이제 우돈탄으로 가는 완전한 길로 빠지는 길로 가서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 you can help me? 아, 오케이. 우돈. 야, 우돈탄. 아까 그 뭐야 2km 가서 빠진다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걸어서 이동하다가 이 친구가 무리를 마치고 또 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뭐야 제가 또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차를 잡아준다고 하네요. 진짜 힘드네요. 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진짜 차 한 대 안 사고 아까 그 뭐 잠깐 마쳤다는 친구가 뭐 무전기로 뭐 얘기를 하더니
가지고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일단 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무전을 했던 게 그 친구가 지금 우던 타이로 뭐 일 때문에 가는 건지 그냥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친구한테 연결해줘야지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우던 타니까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대박. 친구가 그 뉴스란 친구가 또 친구를 연계해줘가지고 그 가족분이 같이 또 우동탄으로 간다고 해요. 뭐 일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에 저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네. 운 좋게 우동탄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진짜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말 참 많은 분들의 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친절한 조 그리고 M의 가족 덕분에 네, 다행히 무사히 우던타이까지 못 갔고 우던타이 약 한 17km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이제 좀 히치하이킹을 시도할 거예요. 시도하고 친구가 또 조가 말하기를 내가 히치하이킹해서 이제 자기가 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걸 끝마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으면 자기가 농카이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말려도 고맙죠. 성공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h, you turn for me. Your name is Somsan.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y. Jay. Yeah, Jay. From Gaoli. Yeah. Yeah. Gaoli. Ah, huh? Gaoli. Gaoli? You? You. Are you been to Gaoli? Korea? Tourist. Tourist. So you was tourist in a, tourist. In Korea, yeah. in a Seoul, yes. Capital city. Yeah. 무사히 우돈타니까지 잘 도착했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저는 미소도 선하시고 말투도 약간 여리여리해서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인이더라고요. 직업군이 20년 넘게 복무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근데. 와, 제 그 군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아마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여정지입니다. 우돈타니에서 롱카이까지는 한 50km 되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국경도시니까. 네,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오늘 이제 비엔티안,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1시간 넘게 걷고 텐트에서 개고생하다가 진짜 또 이 특수경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롱카이 가신다고 드디어 롱카이로 갑니다. 국경 롱카이 이제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와 진짜 고마워. 아! I'm working hospital. Hospital. So much work. 오, 와우, thank you very much. 오, 와, 얼마 만에 마셔보는 진짜, 진짜 아이스 커피다. 와, thank you very much. 와, 카푸치노, 아이스 카푸치노. 와,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게 행복이지. 진짜 필요할 때 딱 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이제 근처에 좋은 것들이 많고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모르고 만족도 못하잖아요. 진짜 여기 이게 행복이지. 바이바이 Take care. 여러분 마침내 드디어 태국과 바로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3일 걸렸네. 3일 이제 국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마침내 네, 라오스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아, 미얀마에서 시작해서 3일 만에, 네, 3일 만에 도착했고요. 예, 여기서 막 비엔티안까지는 막 15km밖에 안 돼요. 아, 여기 또 오른쪽 차선이네. 계속 사람 누구 헷갈리게. 오른쪽 차선. 외곽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비엔티안으로 가는 차를 한번 히치하이킹 해볼 거예요. 네. 사실 태국과 라오스는 형제 국가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기 전에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입국하니까 또 기대가 되긴 하네요. 한국인들이 워낙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네. 저도 이번이 첫 입국이고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엔티안까지 가는 걸로 해서 네. 히치하이킹을 한번 라오스에서의 첫 히치하이킹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먼 거리는 아니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마 대부분 가는 차들이 아마 비엔티안으로 가는 차일 거예요. 수도니까. 라오스에서의 첫 히치하이킹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서요. 비엔티안까지 네,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 출발이 좋네요. 안녕. Oh, you can speak Korean. 안녕. 안녕하세요. Oh my god. Wow. So funny.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Enjoy your days. Bye bye. Woo. 아, 이렇게 네, 저의 첫 라오스 히치하이킹 성공했고요. 마침내 이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아, 3일간의 히치하이킹, 미얀마에서부터 태국 그리고 라오스까지 약 900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약 3일간의 히치하이킹을 했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달간은 제가 치앙라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또 한 달간은 또 명상을 했죠. 그러니까 약 3개월간은 제가 여행을 하지 않았고 한 곳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여행자로서 다시 여행을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일반 여행이 아니라 또 히치하이킹, 캠핑 뭐 돈 정말 아끼면서 거의 지금 한 3-4천 원 썼나? 한 3일간? 한 2-3천 원 썼나? 네, 그러니까 정말 좀 힘들었고 힘들었지만 좀 보람찼고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소재로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